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역사 수다에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이영경 선생님. 예, 이름이 특별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영경이 아니고, 예, 영경 선생님이신데, 뭐, 저하고는 아주 오랜 인연을 맺고 있고, 지금 일본에 계세요. 일본에 가신 지가 꽤 됐죠? 예, 그러니까, 제가 농반 진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빨리 끝내고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하는데 제가 막 부려먹을까 봐안 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제가 완전히 부정을 못 하고요. 네, 완전히 부정 못하시죠. 네. 저도 오면은 막 부려먹을 거라는 걸 완전히 부정 못합니다. 사람 너무 잘 알고 네, 있죠. 사실은 뭐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들을 다 잘해요.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거사 분야. 게다가 일본 전문가인데, 저는 일본 뭐잘 모르는데. 전문가는 예,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가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분들은 저를 많이 걱정해 주는데,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게 저러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과거사 하지 않을까. 제가 걱정하는 그런 후배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제 이영채 선생하고도 제가 참 친하지만, 이영경 선생하고는 조금 더 오래되고, 더 이제, 각별하게 이영채 선생은 일본 가서 만나게 된 사이고 여긴 이제 한국에서부터 같이 일을 그 했었고 우리 또 성공회대에서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더그 편하게 그리고 제가 일본 가면은 뭐한열번 넘게 갔는데 다 통역을 해줬죠. 통역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뭐 아예 저를 부르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해서 불러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사실 일본에서 더 많이 봤죠? 그렇죠. 한국에서보다. 근데 어인 일로 이 바쁘신 이정경 선생님께서 한국에 다 오시게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이령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온 건요, 선생님. 8월 22일 날, 그 1975년 11월 22일에 한국에서는 그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이라고, 뭐, 학원 침투 간첩 일망타진이라고 대문짝만하게 그 보도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1월 22일이어서 1122 사건이라고 통상 불리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이셨던 김우자 선생님의가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판결이 저에게도 너무도 의미가 깊은 판결이어서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판결을 꼭 한번 그 순간을 김우자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한번 한국에 이렇게 정권이 바뀐 이 사법부가 판사가 피해자 앞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를 그 현장에서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김호자 선생님, 뭐,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을 거고, 제 간첩 사건에서도 이제 몇번 언급을 했고, 김기춘 사건에서 언급을 했는데, 제일 동포 간첩 사건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심하게 당하신 분, 제일 심하게 당하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김기춘이가 이제 딱 뭐라고 표현을 할까? 작품을 만든 거죠. 작품을 만들어서 제일 크게 뻥튀기를 하고. 그래서 다들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지만 그 고생을 하신 분들도 김호자 선생님 그 방에서 나오던 그 신음 소리는 비명 소리는 그건 뭐 정말 사람이 낼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뭐 하는 얘기를 들었고 또 다른 분들이 세심을 많이 하시는데도 못하고 계셨었죠. 네. 왜 못하셨던 겁니까? 112 사건의 여자 피해자가 그 제일 동포 중에서 제일 한국인 중에는 두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먼저 재심이 끝난 게 최현숙 선생님이신데 최현숙 선생님은 그래도 조금은 그 이게 이런 사건의 피해를 가지고 누군가의 피해가 더 심하다, 누군가의 아픔이 더 작다 이런 크기를 재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그러니까 사형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참 어렵고 어떤 고문을 맞습니다. 받았느냐에 예, 따라서 그건 얘기하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이렇게 무게를 따지는 게참 어렵긴 한데 김우자 선생님도 그두명 중에 한 분이
작가 피해자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기춘이 작품을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요. 그걸로 부산 쪽에 학생운동이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하기에. 올해가 부망정 40주년이잖아요. 그렇죠. 75년 그 사건 이후에 만 4년이 넘게 부산대에서는 학생운동 데모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타격을 준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게 주자니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다 말로 못하실 정도의 그런 고초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래도 2010년 7월 달에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이종수 선생님께서 재심 무죄를 받고 판결문을 가지시고 재심을 하자라고 많은 분들을 권하셨을 때 조금 조금씩 그 한 발 내딛으시고 내딛으셔서 많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좀 알려져서 재심 그 제일 한국인 그 재심을 위한 변호단이 만들어져서 예. 2011년 3월 11일 마침 그 동일본 지진이 터져서 그때 굉장히 취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마침 장소가 오사카였거든요. 아. 그래서 기자회견을 해서 갔는데 그때 그 부산대학교에 같이 그 공범으로 잡혔던 김오자 선생님의 동기가 찾아와서 김오자 선생님을 한번 보겠다고 나만 어떻게 재심을 하냐고 김오자를 두고 내가 무죄가 된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오셨는데도 안 만나주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빠지고 이 두 분이 사건 이후에 처음 만나시는 거잖아요. 먼 발치에서 이 두 분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거를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감동을 받을 정도의 그 만남이었는데 마음을 못 여셨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전화를 했는데 못 여셨던 게 그리고 제가 그 다른 이 112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재심을 어느 정도 하시면서 2015년에 이게 40주년을 맞아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주년 축하 행사를 할 게 아니잖아요, 사실. 간첩 조작했던 그날을 기념일로 맞아서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일제 36년보다 더 그러니까요, 선생님.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일제 36년, 36년 하는데 40년이에요. 그 40년 세월이면은 아이를 키워서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도 낳을 그런 나이를 그 40년을 그 김우자 선생님은 그때 그 행사가 끝나고 제가 호텔에서 따로 만나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제 얘기를 처음 들었죠. 너무 가슴 아팠던 게 75년 그날을 그냥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다른 분들은 다 뚜껑을 닫고 한 발 나오셔가지고 나름대로 그 삶들을 사실 수 있었는데 여자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렇게 그 계속 이어진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리고 여자로서 한국 사회도 일본 사회도 특히 지금 김우자 선생님 나이로 치면은 김우자 선생님 지금 60대 후반이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혼자서 그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보장 제도에서 제외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겪었던 고통들을 다 닫고 그날을 그냥 계속 하셨더라고요. 40년을. 그러니까 보통은 만나서 얘기를 이제 처음 들으려고 하면 기억들을 사건 얘기 기억을 못 하세요. 선생님 얘기를 좀 제대로 듣고 우리 재심을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이를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자기 사건에 대한 기소 사실에 대한 질문과 거기 반박 내용을 다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 피해자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루도 그날에서 못 빠져나오신 거예요, 이거는. 그게 그 강용주 씨, 그 아시잖아요. 우리 뭐 광주 트로마 센터장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강용주 씨가 그 안기부에서 조사받은 걸 갖고 조사받은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직접 조사에 개입을 한 간첩 사건.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별로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걸 찾았다 하고 강용주한테 그러면은 이게 그 전두환이가 이렇게 개입을 했을 때 이 조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걸 좀 물어봐야겠다. 강용주면 충분히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나서 비싼 저녁을 사줬습니다. 비싼 저녁을 사주고 이제 그 물어보는데 친구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이제 그때 대통령에서 여태까지 조사를 이렇게 받았다가 갑자기 조사 방향이 바뀌어갖고 뭐 고생 안 했어요. 몰라 그런 거예요. 기억 못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승질을 좀 냈어요. 야, 네가 기억을 못하면 누가 기억하냐? 했더니, 어휴, 진짜 강형주가 더 버벅 성질을 내면서 그러니까, 형, 내가 그걸 기억을 못하니까 살아있지. 그렇죠. 내가 그걸 그게 다 기억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갖고 이제 아유 그랬네. 잘못했다고 빌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살기 위해서 기억을 지우신 분이랑 살기 위해서 거기를 못 나가고 거기 사셨던 분이 계시는데 드물게 계시는데 김무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지우겠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랑 거의 뭐 연을 끊고 그렇게 사셨죠. 물론 사셨으니까 나름 이제 사회생활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걸 차단하고 사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재심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람에 대한 신뢰부터 있잖아요. 변호사와 신뢰회복하고 마음을 터놓고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나 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는 간첩단 사건에 공범들이 마음을 합쳐서 힘을 모아서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을 당하고 나면은 그 제일 친했었던 뭐 부모 형제 사이에도 그게 간첩 사건 겪고 나면 사이가 멀어지고 틀어지고 이렇게 되고 정말 그 어디서 의지할 곳도 없고 정말 혼자가 돼서 그 견뎌내셨는데 참 그 버텨주신 것만 해도 참 그 고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재심을 미리 먼저 이제 무죄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부산대학교에 그 동기들이 먼저 재심 무죄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러니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내미는 손이 있었고 주변에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들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판례를 만들면서 이 길을 먼저 가고 있다는 거를 전해주고 그래도 이걸 계속 압박을 주면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진짜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그 재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여시고는 부산대 동기들이 재심할 때도 가서 방청을 하시고 근데 하셨어요. 네. 근데 일을 쉬시고 휴가를 내서 자비를 다 드려서 재판을 또 가고 가서 모르잖아요. 동기들이 어떻게 당했는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그러고는 또 그날 밤은 또 잠을 못 주무셨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번 재심의 무죄 판결인데 그 축하 자리에서 이상희 변호사도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재심 청구까지 그리고 재심 청구하자 개시를 받아들였어요. 법원이. 바로 검찰이 이 재심 결정, 개시 결정 불복 인정할 수 없다고 불복해서 상고했거든요. 그게 두 번째 이 사람한테는 또 너는 간첩이야를 대한민국 정부가 또 도장 찍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싸운 재심 상고, 거거든요. 그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그 항고한 게 언제입니까? 선생님 그거 제가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 문재인 정권 전입니다. 전이죠? 네, 박근혜 그렇죠. 정권. 박근혜 정권 네, 때죠. 박근혜 정권이고 이게 김기춘 작품이니까 그렇죠. 양 실장 작품이니까 아마 그러니까요. 당연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저 김오자 씨 사건을 가장 중심적인 걸로 다루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제일동포 사건 다 여기 연루된 사건이야 같은 사건이에요. 다만 김오자 씨가 인터뷰를 안 하셨을 테니까 거기서는 이제 조금 비껴서 인 듯하지만 그 지금 MBC 사장하고 있는 그 최성호 PD가 만든 자백이라는 게 있죠. 그 자백이 재밌는 게 공항에서 우연히 김기춘을 만나서 김기춘한테 마이크 대고 이제 저 그 김기춘이 헛소리하는 그래서 아 뭐 자기가 한 거 뭐 저 그 재심 난 거 없다 하지만 지금 그때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다 재심해서 무죄 판결 났습니다. 무죄 판결 났고 김오자 씨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때 112 사건으로 같이 걸렸던 분 중에 세 분인가는 양승태가 판결했어요. 맞아요. 양승태가 배심 판사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김오자 선생님이 이제 흔히 알려지기로는 그 제일 마지막이다, 뭐 제일 늦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한국에서 보도가 왜 그렇게 나갔을까요? 네, 보도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제가 기자분들한테 왜 그렇게 쓰셨어요? 여쭤보고 싶은데. 그게 제일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이러면 기사가 좀 폼이 나나요? 그런가 봐요. 손유형 선생도 안 왔고 뭐 여러분들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다. 그리고 지금도 재심을 하시게끔 해드리려고 많이 이제 알리기도 하고 어떤 그런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들리면은 뭔가 자기들은 재심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랬습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료를 보내드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당사자는 돌아가셨는데 따님이 있으신데 따님이 생각이 있대 하면은 그냥 전부 다들 달려가세요. 그게 같은 피해자들이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인들이나 가족들은요. 남편은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뒷바라지를 여기서 어떻게 하고 그 들어가 있던 짧게는 뭐 3, 4년, 길게는 14년씩을 어떻게 여기서 구원운동을 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챙기고 그 외에 받은 압박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세요, 이분들은. 가족들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자기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를 할 엄두가 안 난다라고 하는 또 한국에서 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있는 손녀들한테나 손자들한테 이게 피해가 가면 어떻게 이런 겁먹은 분들을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는 거는 당사자의 가족이세요. 이 또 부인들이 또 사모님들이 한 힘을 하세요.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마음이랑 내 마음이 똑같아요. 다들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같이 전하고 공유한 일들을 피해자분들이 지금 재심 받으신 분들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지금 재심을 그 112 사건에 관해서는 당사자는 돌아가셨는데 한 분을 계속 이 112 사건의 그 유학생들이 계속 가족분들을 설득을 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또 재심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몇 번 더 계시니까 그렇게 쉽게 마지막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제일동포 간첩 사건이 솔직히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한 간첩 한 편인데 몇 건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언제 시작이 된 건지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64년이라고 봐야 할지 5년이라고 봐야 할지 그것도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소가 되고 판결받고 한 것들만이 사건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라우마를 심하게 앓는 분들은 기소 안 되고 무지개 당하다가 그때는 운 좋다고 풀려났는데 이제 기록도 없고 뭣도 없고 하니까 재심조차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이제 하여튼 그래서 제일동포 사건들 진짜 간첩 사건들 다 억울하고 납북어부는 납북어부대로 월북자 가족은 월북자 가족대로 다 그렇지만 제일동포 간첩 사건 일본에서 차별받다가 그래도 조국을 알아보겠다고 온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거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범죄죠. 자, 그런데 이 제일동포 간첩 사건을 이렇게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건 그 한 개인을 구명하기 위한 그 지원하고 후원하는 모임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저도 그 서승서준식 형제, 그 제가 그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 한국사연구도, 일본에서 뭐 한국사연구도 최고 권위나 미즈노 나오키 선생을 처음 뵌 것도 이제 서승선생 그 인연으로 해서 그 뵙게 됐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사건들마다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후원회가 40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어떤 건가요?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 한번 그쪽 분들하고 많이 작업을 하셨으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구원회가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요. 누구누구를 구원하는 모임이라는 네. 걸로 개인의 한 사람의 이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거랑 같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2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한국인 유학생들만 17명이에요. 그 중에서 2명은 그 당시 원심에서 조작하다 하다 해봐도 이거는 건이 안 됐나 봐요. 재판부에서 이거는 무죄로
집행정치 뭐 이렇게 해서 나오신 분이 두 분 계세요. 그 15분이거든요. 이 15분의 구원회가 다 있냐 하면 개별 구원회가 다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112 사건 구원회라고 해서 구원회가 있고 또 워낙 간사이라고 오사카 교토 중심의 지역에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뭐 유명해진 이게 좀 선생님 이상한 말인데요. 유명해진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들이 많거나 보도를 많이 탄 이런 사건들은 구원회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구원회가 전혀 없는 사건들도 있어요. 왜일까요? 못 만들겠어요, 선생님. 민단이나 이런 데서 민단을 통해서 가족들한테 끊임없이 연락이 와요. 구원회 만들어서 떠들썩하게 만들면은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가만히 조용하게 있으면은 그냥 나올 수도 있다. 조용하게 있어라. 하지 마라. 끊임없이 그런 위협과 협박들을 받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말을 믿고 만들지 않은 구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을 믿었는데 1심이 사형이래요. 나온댔는데 사형이래요. 이 일본 분들이 구원회 분들이 한국을 가잖아요. 우리말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우리말을 아시는 분들이 팁을 가르쳐주세요. 판결 나올 때 무죄는 입이 튀어나온다. 입이 튀어나오는지 무죄, 사형은 사. 입 튀어나오는지 안 오는지만 보면은 이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전부 다들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연하게 있어야 하는데 저도 판결에 의연하게 있어야 하는데 진짜 자기도 모르게 입만 보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형 구형을 받고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구원에 바로 가족들 아 이렇게 했다면 정말 죽겠구나 싶어서 구원회를 만드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안 된 케이스는 신문 보도조차 안 나서 어떻게 됐는지조차 몰라서 가족들이 어떻게도 못하고 못 만들어진 데들도 있어요. 잡아가서 뭐 이렇게 판결 날 때까지 통보도 잘 안 해주고 심지어는 그 손영 선생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판결문 뭐 공소장 그 재판 기록 복사해서 가족한테 전해준 게 우선 뭐 변호사법 위반으로 잡아놓고 변호사 자격까지 정지시켜 버리고 그랬죠. 그런 걸 보면은 못 만들죠. 예. 근데 그래도 일본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일본인이잖아요. 일본인. 한국에 자유롭게 그래도 들어갈 수 있잖아. 예. 일본 여권 가지고. 네. 근데 이분들이 뭔가 큰 뜻을 가진 좀 특별한 사람이냐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때 동기의 아버지가 간첩이 됐다. 집에서 지하철 타고 내려서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더니 역 앞에서 열심히 서명을 받으면서 전단지 나눠주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데 사는 누군가가 그것도 60나 60에 다리 한쪽 다리까지 의족으로 다리도 없는 양반이 거기 가서 간첩으로 붙잡혔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봐도 야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하신 분들 그리고 그게 얼굴? 지금까지. 그렇죠. 그리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학생인데 자기랑 똑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 대학생이 똑같은 나의 대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렇게 간첩이 됐다는 걸 보고 시작을 하시는데 근데 다들 얘기하세요. 이렇게 길게 될지 몰랐다고. 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오래 계실 줄 몰랐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라는 팀이 있고요. 그때 김호자 씨는 변호를 어떤 분이 하셨나요? 그 당시 사건은 네. 죄송합니다. 원심 변호사 하긴 못했습니다, 네. 선생님. 아니 그 뭐 변호사들이 너무 많.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런 사건을 변호를 맡아주는 변호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었죠. 그 중에 한 분이 태윤기 변호사분인데 이분이 하다가 전두환 때 변호사 자격이 정지가 돼요. 하도 이제 그 정보부에서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그 변호를 맡은 게 함경도 출신 의기파에다가 정의파에다가 경력이 화려합니다. 광복군 출신의 육군 대령이야. 맞아요. 육군 대령으로 전역을 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는 누구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학병으로 끌려서 광복군에 갔고 그 다음에 군에서 그 저 육군 대령으로까지 복무를 했기 때문에 뭐 태용기를 빨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도 변호사 자격까지 정지시키고 했었던 게 젤동포 간첩 사건이었죠. 아유, 젤동포 간첩 사건. 자, 이거 지금 일본에서 강의하실 때도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많이라기보다 의식적으로 꼭 한 꼭지는 넣어서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죠. 이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전하는 방법도 하나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 당사자의 얘기를 목소리를 듣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도 학생들 앞에서 자기 얘기들을 푸는 게 그리고 아이들이 한 번도 그 일본의 20대들이랑 아니, 일본 아이들이랑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간첩이란 말 자체를 저 그 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죠. 그, 예, 제가 일본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간첩과 함께 살다시피 했는데 일본 사람들 만나서 간첩이라고 하고 한자도 써주면 하는데 일본에서 한국말 꽤 하는 사람들도 간첩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당황한 경우들이 있어요. 간첩이라고 일단 쓰고 애들한테 떠오르는 이미지들의 단어들을 한 다섯 개쯤 뽑아오라고 하면은 007이 나오죠.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단어를 모를 때는 한자를 모르면 스파이라는 단어를 쓰고 떠오른 이미지를 키워드 뽑으라고 하면 007이 나오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정리들을 좀 한번 다시 하시잖아요. 이건 이제 법정에서 자기가 심리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전하려고 하실 때에 이제 전달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일반 제일 조선인 역사를 이렇게 듣는 거랑은 또 다른 체험이어가지고 애들에게는 큰 그 경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당사자 자, 그 그분께도 큰 좋은 기회들이 되는 것 같아요. 당사자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풀어야 할지가 정말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뭐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이제 일본에서 그런 그 중요한 역할들 그 해주셨고 이 일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김오자 선생님이라는 가장 상징성 있는 분의 재심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망설였던 분들이 많이 용기를 내실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은 좀 드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야지 이게 알려줘야지 그 작은 소식 하나 가지고 아 이런 일이 있네 라고 용기 내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송도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예. 작은 소망을 담아서요. 우리 제일동포 간첩 사건 얘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제 그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제일동포 간첩 사건 얘기는 저희가 따로 이영경 선생님께 그 얘기를 듣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석 때쯤 추석 때쯤 그 방송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눠볼까 싶은데요. 일본에서 그 우리 이제 일본에 가시기 전에 그 대구에 계실 때 위안부 할머니들 모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었죠. 그랬죠. 대구에 이제 지역에 이용사 계신 할머니 네 이용사 할머니나 뭐 김분선 할머니 네. 뭐 많은 할머니들을 계셨죠. 김순학 할머니나 심다련 할머니나 그런 분들을 가족이 되어 드리자라는 데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아주 그 쉽게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저도 거기 이제 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됐죠. 거기에서 제가 만난 일본에서 끊임없이 할머니를 찾아오는 그 양심적인, 그러니까 보통 우린 양심적인 시민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분들도 우연찮은 뭔 작은 계기들로 할머니들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래서 그렇죠. 아까 그 구원 운동의 분들이랑 똑같아. 이게 큰 계기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주 사소한 그 인연이 또 평생 지기가 돼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는 교과서가 아닌 진짜 일본어를 처음으로 들어봤고요. 그리고 일본을 그때 저는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가 지금 일본에서도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일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죄하는 목소리도 컸고 또 관심을 가진 사람들 많고 교과서에서도 많이 그 배우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익이 점점 득세해 가면서 관심도 멀어지고 이게 조작된 것,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퍼지고 또 그리고 최근에는 그 소녀상 그 전시하던 것이 이제 전시가 중단됐는데 그 전시는
그 전시의 모태가 됐었던 표현의 부재 유전에는 직접 그 준비하는 데도 많이 참여하셨었죠. 처음 이제 그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후라고 달아서 표현의 부자유전이 그그 후. 전에 있었고요. 그 후라는 걸 달아서 그 표현의 부자유전을 처음 했었던 후에 또더 전시를 못하고 쫓겨나거나 거절당했던 작품들을 더 해서 이번에 전시를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라고 해서 그 아이치현에서 전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관여를 했던 거는 아닌데 평화학 수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숙제를 내죠. 애들에게 현장을 자기가 관심 있는 사회 문제 하나씩을 찍어서 그 현장에 가서 직접 거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와서 그걸 이제 분석하는 레포트를 내서 그걸 기말 발표를 저희가 그걸 전부 다 했는데 그때 제가 추천했던 주요 그 가봤으면 하는 제가 추천하는 현장이 당사자가 있는 현장이 그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를 갔다 왔던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서는 그러니까 위안부뿐만 아니라 레즈비언이나 그런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관한 그 전시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전시를 만든 그 작가와 그리고 그 전시들을 보고 굉장히 많이 용기를 가지고 온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이론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것보다가 거기서 그렇게 직접 만나서 당사자랑 얘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그 평화의 상, 소녀상이 한창 그때도 문제가 많이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가보고, 아니, 저걸 갖고 왜 그렇게 겁을 먹을까? 여러분, 이게 무서우세요? 라는 게그 친구의 첫 발표였어요. 그 사진 내놓고.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위협할 정도의 존재인가요? 라는 발표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인 학생인데. 그렇죠. 거의 다 학생들은 가끔 이제 한국인 유학생, 그러니까 다른 나라 유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일본인들 학생이니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듣던 거랑 가서 보니까 다소곳이 앉아있는 그 얼굴을 보고 그렇게 왜 이렇게 난리가 나야 할까? 라는, 그러니까 언론에서 접하는 거랑 실제 자기가 본인이 가서 접했을 때 느낌, 질감이 전혀 틀리잖아요. 그땐 그런 식으로 그 전시를 이제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또 그걸 또 기사로 쓰고 그렇게 했었죠. 우리 저 이영채 선생님이나 이경경 선생님이 일본에서는 정말 소중하게 그리고 그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그 가르쳐 주시고 이거는 근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비단 한국 역사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일본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라는 의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 한국에 대한 걸로 처음 접근을 했다가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는 문제의식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평화학 수업을 하면서 기본 베이스에서 아, 역사를 너무 모르는구나. 몰랐어요라는 이런 몰랐어요. 거를 배워보지 못했고요. 그중에는 선생님이 굉장히 그런데 열의가 있어서 얘기해 주신 선생님을 만나내는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다시 쓰는 그 역사 교과서 쪽에 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를 나온 애는 처음부터 이제 당황스럽죠. 배웠던 거랑 전혀 다르니까. 그런 친구들이랑 또 배우지 못한, 그리고 운 좋게 그런 관심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배운 애들의 자기들 안에서의 그 차이들을 같이 느끼면서 이게 역사를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를,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평화학 수업을 하면서도 기본 베이스를 까는데 거기서 기본은 몰랐어요. 는 오늘까지는 몰랐어요가 가능했는데, 자, 안담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은 자기가 있는 일본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로 결국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90년대 이후에 이제 뭐 평화학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과거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증언을 들은 자의 책임이란 말이 많이 나왔죠. 몰랐을 때는 눌러달라 그냥 살면 되는데 이걸 듣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데 함께 할 것이냐 그냥 계속 모른 척할 것이냐. 근데 진짜 몰랐을 때 하고 모른 척 하는 거하고는 아주 또 다른 얘기고 내면에서 이제 그이 불편함이 가해지는 거고 이 평화학 수업이라는 게 어찌 생각하면 이 근거 있는 불편함 맞아요. 그 정당한 불편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이제 뭐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뭐 물어보고 싶은 건 정말 많은데. 우선 이제 한 두 가지만 좀 해볼게요. 하나는 그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보이는 이제 지금 요새 그 불매 운동도 하고 뭐 흔히 반일 운동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 또 한국 내에서 현재 움직임을 박근혜나 양승태가 친일을 하다가 비판 그 공격을 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부터 일본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친일 반일에 대한 태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시간이 되면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에서도 지금 요새 이제 그 화제가 됐었던 다큐 있죠, 주전자. 네. 일본에서는 반응이 어떤지 뭐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주전장 먼저 해드릴까요? 네, 네. 아까 얘기로 이으면 주전장이 그 이번 학기에 그 마지막 그 리포트로 주전장을 보고 감독 이벤트 그 대화를 듣고 온 학생이 있었거든요. 네. 중국인 유학생이었어요. 네. 그 친구가. 그러니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정말 감정적으로 과격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쓰는 사람들의 얘기는 거의 이게 근거가 없고 신빙성이 없더라는 게 자연스럽게 자기는 도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전장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양쪽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쪽 다 들을 수 있는 다큐가 전혀 없진 않았지만 주전장은 주전장의 그 가진 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주전장을 보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서 이게 서로 얘기가 된 거예요. 웬만한 그 논객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그 논의가 되다가, 자 그러면 우리 진짜 한번 그걸 전시해 놓은 데를 한번 가보자 라고 돼서 찾아간 게 WAM이라고요.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예, 예, 그 예. 자료관이라고 선생님 가보셨잖아요. 와세다에 그러니까 있는. 그 평화박물관 그렇죠. 한참 활발하게 할 때 이제 갔었는데, 가서 굉장히 반가웠던 게 뭐냐면은 집 없는 달팽이 두 마리가 맞는 것 같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시장 자체는 아주 뭐 정말 우리 지금 요 공감 뭐 정도나 될까? 그렇죠. 네, 사실 뭐 우리 책을 많이 넣어서 여기가 훨씬 넓은 거죠. 이게 훨씬 넓죠, 여기서.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지만 거기가 일본은 진짜 살아있는 양심이고, 일본 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있는 분은 여기 다 모였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오프라인 정모를 뜨자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다들 와서 이렇게 그 돈을 내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기다리다가, 저 아이디 누군데요? 저 누군데요? 이렇게 인사들을, 나이도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했대요. 그러고는 한번 보자고 우리가. 그리고 그 주전장을 보고 온 계기로 그분들은 처음 만나서 WAM의 전시를 보는데, WAM의 지금 전시가 조선인 위안부의 목소리를 듣다예요. 처음으로 한국에서도 못한. 일본 바다 안에서. 그렇죠. 일본 안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출신의 위안부 피해자까지 다 넣은 전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게다가 183명의 증언을 공식적으로 본인이 드러낸다고 얘기하신, 물론 피해자는 더 있는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증언을 내놓치거나 아니면 해도 된다고 하신 분들의 증언을 500자로 정리를 해서요. 처음 들어가면은 제일 전시실에 이렇게 작은 공간에 3면을 그게 가득 채우고 있어요. 들어가면은 어쨌든 이게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자신을 열심히 이거를 자각을 하고 거기를 애써 피해서 가거나 아니면 그 증언들을 읽고 가야 돼요. 거기를 와가지고 그분들이 읽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주전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통 WAM에 오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인데 올해 8월 28일 정도 6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주전장 효과도 컸고요. 그리고 의외로요, 선생님. 지금 한일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중일 청소년 캠프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한중일 애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한국 애들 모르잖아. 요즘은 좋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번역기 돌리니까 이게 번역이 다 되더라고요. 통역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애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도 오히려 그거를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도 오히려 양심적인,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과 한국의 또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더 가깝게 만나고 더
긴밀하게 교류를 해야 할 때죠,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는 현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거랑 전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하신 친일, 반일이라는 네. 그러니까 말들로 이어가는 쪽인데 워낙 일본의 뉴스들이 딱 그냥 구두가 그거예요. 친일이냐 반일이냐. 문재인 정권이 처음 들어설 때부터 박근혜 친일, 문재인 반일, 그리고 누구였죠 선생님? UN의 사무... 장을 했듯 반기문? 네, 반기문 친일 이렇게 해서 이 후보자들 중에 문재인과 그 반기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문재인보단 반기문이 되는 게 좋은데라는 식의 딱 그냥 그런 키워드들로 계속 보도를 하니까 그게 사람들 인식에 많이 적힌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는 한에서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왜곡된 보도나 편향된 보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보석같이 제대로 이게 반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왜 종로였나요? 노 재팬을 떼게 했던 중부에서. 네, 그렇죠. 네. 그거는 그거를 전달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식의 자정 능력들이 있는 한국 사회의 힘을 그건 이제 민주화 이후에 정권을 바꿔낸 힘이라고 코멘트를 제대로 하는 방송들도 있기도 하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들을 어떻게 키워나는 건데 근데 결정적으로 한국만큼 팩트 체크를 많이 안 해요. 일본이. 그게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첫 질문이 뉴스를 어디에서 입수하느냐가 첫 질문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단문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야후 같은 거나 네. 그 라인이죠. 라인 뉴스들. 이렇게만 하니까 긴 뉴스들을 안 보다 보니까 가장 선전적인 제목들을 취사 선택하게 되고 인터넷에서 뭔가 고민이 좀 돼서 찾아보는 애들이 제일 조선인 한국이라고 치면 그 밑에 쭉 나오는 뜨는 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것들만 뜨니까 그게 싫은 애들은 빠져나가 버리고 거기서 이게 뭔가 하고 들어가는 애들은 그 검색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 연관어로 계속 그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게 힘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나쁜 네, 영향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뭐 진보나 그쪽이 이제 저 압도했다면 지금은 이제 오히려 거꾸로 되어버린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제일 편하게 수다 떨듯이 또 워낙 말씀을 그 조곤조곤 잘 해주셔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일본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 한국에서 벌어지는 제일동포 간첩 사건의 재심이 어떤 것인지 잘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경 선생님의 그 특강을 그 추석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녹화를 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내겠습니다. 그 우리 제일동포 간첩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이 기다려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